얻어냈잖아요. 자, 이제는 뭐 선수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 류재문 선수 되면 네. 오늘 경기 1-1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울산은 승점 차를 5점 차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울산의 정말 찐팬이고요. 두 손을 꽉 잡았거든요. 마테나담이냐 성봉권이냐, 성봉권이냐 마테나담이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와, 이때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들 쉽지 않거든요. 네. 자, 하지만 그만큼 기계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마테나다! 국대입니다. 울산인데 동점골 기록합니다. 이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울산의 호랑이가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찐팬이고요. 97분의 동점골 울산 현대, 현대강업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마테마담이고요. 이청용 레오나르도 같이 갑니다. 대강에 물은 흐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때는 울산 현대는 네. 시간상 오늘 경기 1-1로 끝날 가능성. 그렇게 되면 리그에서의 우승 판도가 급격히 이 한 골로 울산으로 흐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